자, 여러분,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 살펴보도록 하죠. 32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택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5번이 틀렸죠. 도시형 생활택의 뜻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 일단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 그래서 300세대 하면 도시형 생활택이 되지 않아요. 미만이어야 됩니다, 미만. 이게 빠졌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33번. 주택법령상 세대분양 공동택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는데요. 4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하는 건설했다 포인트 잡아요. 건설하는 공동택의 세대분양 공동택은 동별 규제는 없어요. 동별 규제는 없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겁니다. 동별 규제는 없고 그 단지의 전체 세대수입이 3분의 1을 넘지 말 거. 그리고 그 세대분양 공동택의 연면적합계가 전체 연면적 대비 3분의 1 넘지 말 거. 이런 규제는 있지만 동별 규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34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자비다 옳은 거. 5번이 옳은 거죠. 이 리모델링 주택자비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죠. 이때 리모델링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럼 1번 왜 틀렸냐? 1번은 여러 번 달아드렸죠. 자,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이런 거 한다. 옥상에다 더 올린다. 그때 그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까지만 더 올릴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옥상에다 2계층까지만 올리도록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짜리니까 최고 3계층이 아니라 2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죠. 3월 2로 수정해야 되죠. 2번. 리모델링 주택자비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 허가를 시장군수 구청장에 가서 받아야 되겠는데 그때 받으려면 이에 당사자인 그 공동택의 구분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그때 얼마를 받으면 되냐?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자 및 의결권의 전체가 아니고 75%죠? 75%의 동의.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도록 돼 있죠. 그리고 한동만 리모델링 하게 될 때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3번.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자를 설립한다. 리모델링 주택자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수 구청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고한다 드렸어. 시장수 구청에 신고한다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4번.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단독택은 적용되지 않죠. 그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공동택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의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 대수선 하나, 일부 증축. 이때 대수는 그 공동택 사용검사,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받고 몇 년이 지난 공동택 때 대수선을 하도록 하느냐? 10년. 증축은 15년. 이 수치를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대수선이 핵심 용어인데 대수선할 때는 몇 년만 지나면 되냐? 10년. 그래서 15년이 틀렸죠. 증축은 15년.
대수는 10년. 35번. 이 35번은 정답지에 정답이 5타 나왔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35번은 정답지에 3번으로 되어 있을 건데 5타니까 4번으로 수정해서 공부하실 것. 자, 35번. 주택법령상 일정한 시설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땅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이런 신설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시설이 철도다, 고속도로다, 자동차 전용도로다, 뭐 지방도로다 이랬을 때 이런 걸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도로다 그러면 폭 20m 이상인 것. 미만일든 하나 뒤로 봐도 돼요. 도시계획 A정도로, A정도로는 폭 8m 이상이다. 그럴 때는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되죠.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반 도로는 1이니까 1 다음에 2지 해서 20m 이상. 애정을 느꼈다. 그냥 애정이라 생각합시다.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준다. 그래서 8m 이상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이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35번에 답은 4번 이유가 폭 18m짜리 일반 도로다. 그러면 이거 땅을 합해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 돼요. 몇 미터 이상이 딱 설치되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가? 20m 이상. 이 수치 중요하니까 잘 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6번. 주택법령상 법조문 1분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쭉 입고 가다 보면은 가로가 등장하죠.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들 쭉 잘 봐두셔야 되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85가 아니라 95로 바꿔야 되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 결정을 통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는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계약 치면서, 계약금 치면서 말이죠. 사용 승낙서 내주십시오. 우리가 사업계 승인, 신청해서 승인 떨어지면 주택건설 들어갈 것이고, 우리 조합비 들어오면 그때 중도금, 잔금 줄 때 소유권 좀 넘겨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 권한을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해가지고 사업계 승인, 승인 받아오면 반대파에게 팔고 좀 나가세요. 라고 매도청 할 수 있냐. 반대자에게 반대했던 모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면 95가 확보돼야 되고 95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바로 80% 이상 확보하고 95% 미만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승인 받았던 사업주는 반대자에게 다 매도 청구 못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기준해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알밖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들 것 취하고 나머지 보유 기간이 10년 안 된 자들만 매도 청구를 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요. 37번. 주택법령상 공급취소 교란금지다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5번 보면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개정했습니다. 취소하여한다라고. 이걸 지우고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바꿨습니다, 법규. 취소해야 한다. 그래 5번이면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체는 공급지서 교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증서지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해야 한다.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38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5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입주자 대표인, 리모델링 주택자 이런 세력들이 공동택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리모델링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공자 선정해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때 막 사용하면 안 돼요. 바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가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 사용검사는 누가 행사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틀렸어. 국토교통부장관 지워버리고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 39번. 39번도 정답지에 정답이 5타가 나왔으니까 좀 수정을 해서 공부하십시오. 정답지 보면 정답이 4로 되어 있을 건데
4를 5번으로 수정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39번. 농지법령상, 농지법상 농지 수령할 시군 읍면장에게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시험 용농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그 계획서에다가 포함해야 할 사항. 1, 2, 3, 4. 네 개를 딱 붙여서 네 개를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네 개. 그러나 5번은 아닙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딱 네모쳐가지고 머리에다 넣어버릴 거. 이 네 가지를 써서 내는 겁니다. 특히 4번을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했죠.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의 직업도 써야 됩니다. 영농 경력도 써야 됩니다. 영농 거리도 적어서 내야 됩니다. 자, 그러나 5번은 아니다. 5번을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 머리에다 넣어놓은 게 중요해요. 40번 보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전이다 틀린 거. 5번이 틀렸는데요. 이거 여러 번 다뤘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농지 전용 공사를 해.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하게 되어서 공사 중지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또 위반했습니다. 그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야 되죠. 이것도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필수적이 반드시 취소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힘차게 이 모의사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박차를 가해서 올해 꼭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선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